오늘 배운 어휘와 문법으로 어떻게 말하는지 볼까요? 흐엉 씨, 지금 바빠요? 네, 회의 하기 전에 음료수를 준비해야 해요. 미안하지만 음료수를 준비하기 전에 회의실을 예약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같이 연습해 볼까요? 흐엉 씨, 지금 바빠요? 네, 퇴근하기 전에 보고서를 써야 해요. 미안하지만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이메일을 확인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따라하세요. 흐엉 씨, 지금 바빠요? 네, 퇴근하기 전에 보고서를 써야 해요. 미안하지만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이메일을 확인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연습한 것을 영상으로 볼까요? 흐영 씨, 지금 많이 바빠요? 네, 퇴근하기 전에 보고서를 써야 해요. 미안하지만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이메일을 확인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